이번 법무부 간부의 금품 비리 사건으로 국민 여러분께 커다란 충격과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하여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정부패를 척결할 책임이 있는 만큼 누구보다도 청렴해야 할 고위직 검사가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는 상황을 보신 국민들께서 크게 실망하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인 저 스스로도 한없이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이며 국민 여러분께 어떤 말씀을 드려도 부족하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모든 비판과 질책을 겸허히 수용하여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선 이번 사건에 관한 모든 의혹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하고 범죄 수익 환수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검사에 대한 인사 검증 및 감찰 시스템 전반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이를 획기적으로 강화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떠한 제도라도 이를 실행하는 구성원들의 마음가짐과 자세가 뒷받침되어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는 점에서 검사들의 사명감과 윤리의식을 확고히 하는 데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사건으로 국민 여러분을 실망시킨 점에 대하여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